이제 말씀하시는 걸쭉 들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나를 아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모르고서는 이 모든 얘기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나를 좀 아는 방법 어떻게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참 어렵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네. 명상과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명상을 하면은, 명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떠내려가던 삶을 멈추고 강둑으로 올라오죠. 네. 강둑으로 올라와서 멈추어 고요히 쉬는 거죠. 쉬면 이렇게 쉬어져요. 그래서 멈추어 쉬게 하는 것은 우리의 표층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 몸, 나,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표층 마음은 제가 원숭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서양에서 몽키 마인드 하잖아요. 그 원숭이 마음은 성질도 급하고 욕심도 많고, 근데 생명력이 있어요. 그 원숭이 마음이 있어서 위험한 것을 바로 감지하고, 손해볼 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숭이가 이제 너무 과몰입하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너무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표층의 마음 너머에 심층의 마음이 있어요. 표층이 마음이 비구름 바람이라면, 심층의 마음은 저는 이제 잠든 거인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잠든 거인의 마음은 하늘로 치면은 비구름 바람 너머에 있는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이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곳에 통해 있는데, 이 잠든 거인의 마음이 작동하도록 원숭이 마음을 쉬게 하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는 보세요. 내 중심, 내몸 중심, 내 생명의 안위, 내 욕심, 그리고 지금 이런 것만 다 중심으로 피. 그리고 피.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자식,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원숭이 마음을 내려놓는데, 이 원숭이 마음 일단 멈추면은 일단은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 이렇게 흔들리면은 피사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를 그냥 일단 멈추라고 하는 거죠. 멈추게 하면은 참잘 보이고, 그다음 원숭이가 너무 열심히 하면은 관성의 법칙에 또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보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 표층의 마음, 그러니까 감정, 생각에 휘둘리는 이 원숭이 마음을 쉬고, 우리의 심층의 마음, 좀더 본질적이고 깊고 고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잠든 거인의 마음이 깨어나면, 얘가 알아서 작동하면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 마음이 쉬면, 원숭이 마음은 어떻냐면은, 내가 지금 살던 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세상이 얼마나 큰데 내 경험한 거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쉬면은, 원숭이 마음이 쉬면은 점점 세상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생명은 본능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그 본능이 내면의 목소리로 들려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소란하고 바깥으로 신경 쓰고 계속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느라 자신을 좀 보살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멈추어 고요히 산란하지 않게 쉬고 있으면은, 내면에서부터 어떤 울림의 소리, 정말 깊은 내가 돌봐주지 않았던 정말 자기다운 자기가 이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려면은 바깥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던 관심을 내면으로 돌려서 멈추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쉬면은 내가 보인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의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나 지금 이대로 괜찮아? 한 번씩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냥 못 모르고 막 떠내려가다가,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행복한 거 맞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누가 남이라도 물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라도 물어봤을 때, 나 아닌 것 같은데.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 또는 나안 행복한데 불행하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건안 행복해. 그러면 이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나?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어떤 삶을 살려면은, 먹고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려면은 내 재능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가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지? 이런 많은 것들을 의문하면서 자기 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들에게 자꾸 답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개발, 뭐 자기 성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 산 넘어 산인데 더 정신이 없어.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정보를 모아서 결국에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에게 맞는 것과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뭐 세상에 좋은 정보야 많죠. 근데 그 모든 정보를 내가 이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명상과 의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길로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복을 뚜렷한 자기의 행복을 어떤 우선시하게 되면은 그 다른 옆에 있는 나 아닌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할 때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성공한 사업가가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치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치킨을. 바꿔달라 해야죠. 그분 안 바꿔달라 한다는 거예요. 네. 나는 내 인생에 내 에너지를 쏟아부을 중요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치킨을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자기는 안 중요해서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내면화 과정과 질문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자기 갈 길이 정해지잖아요. 자기 갈 길이 정해지고 꿈과 목표가 뚜렷해지면은 사람이 빛이 나요. 희망이 생기고 막 가슴 설렘이 생기고 빛이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위에 그냥 중요하진 않은 일은 대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자기 행복은 정말 주도적인 행복은 보살피지 않고 남들 하는 거 막 따라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정신없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약하고 멘탈도 무너져 있는데 주위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것은 사실은 꼭 남 탓은 아니에요. 남 탓일 수도 있지만 내가 멘탈이 강하고 내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고 내 꿈이 명료해진다면은 신경 안 써도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범해져요. 우리가 너무 소심한 저도 어릴 때 그랬더라고요. 남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소심했구나. 그 소심했던 이유는 내가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것은 내 꿈을 정확하게 그 실현하려는 의지가 박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없었거나 알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서 크게 흔들리고 반응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명확한 목표가 딱 세워지면은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든 오케이 오케이 난 할 거 할게 이거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알았어요. 내가 뭐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뭐 현실적인 여건상 내가 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가까운 사람을 자꾸 막는다든지 이런 조건들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못 살아. 많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정확하게 저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저도 그래가지고 산책을 많이 했어요. 산책을 많이 하고 이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게 돼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렇다면은 내가 잘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한다.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글을 쓰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분명히 내가 불행하지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는데 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모르는 상태니까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지난 세월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글을 계속 써나가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와 다른 제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밝잖아요. 사람들이 에너제틱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저 뭐 상처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상처? 그건 심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멘탈이 강함, 스트롱 스피릿,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막 꾸역꾸역 이겨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글을 쫙 쓰면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흔들렸고 넘어졌고 네. 상처받았다. 그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엄청 안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버티고 있었던 거죠.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갈 길이 멀어. 그런 거 갖고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어. 어디 상처를 받아. 그쵸.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네, 네.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상처받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난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건 전부 다 억지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를 딱 내려놓으니까 제가 너무나 안정이 되는 아 나도 이런 사람이었고 있는 대로 인정을 탁 하니까 제가 이게 안정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면서 주위 사람도 돌아보고 네.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보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깔만 다를 뿐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안정이 되니까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남들이 동병상련의 동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동지같이 느껴지면서 애정과 애틋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남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와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쭉 보니까 글을 쓰고 쭉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뭘로 행복하게 해줄까? 짜장면을 사주면서 행복하게 해줄까? 네, 그것도 그렇겠죠. 예. 내가 돈은 잘 버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달해 주도록 나는 계속 글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명상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상에 주력을 해서 네.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명상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세워서 그 무성한, 그러니까 울창한 큰 나무처럼 거목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앞으로 삶이 이제 명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삶이 그냥 뭐 자기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냥 뭐 투자를 하면서 살고 싶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이 아직 독립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특히 이제 엄마가 보시기에는 그렇죠.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뭐 집에서 뭐 하고 있냐 뭐 책이나 읽고 있냐 뭐 취업활동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좀 가면 냅두지 엄마가 막 뭐라고 하고 하면 스트레스 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이니까 또 이제 뭐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또 아니고 거기에 또 괴롭고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런 거는 처한 분이 한 분일까요? 네. 아, 많이 있겠죠? 그런 위기에 처하신 분이 네. 한 분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성장기 나라에 뭐 직업도 많고 뭐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직장을 구하기도 쉽고 그랬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갖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진 거죠. 옛날에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직장 가면은 그냥 배를 탄 것과 같았어요. 네, 그럼 그 배가 잘 가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꿈을 어릴 때 못 찾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을 찾았다면 준비했겠지. 그 준비했겠지. 준비 못 했잖아요. 그쵸, 왜 못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사는 이유도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 그런 프로그램상 그럴 수도 있고 기회가 없었겠죠 또. 예. 왜냐하면 엄마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나 가족이 기대하는 삶을 사느라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이제 네. 머리가 좀 컸어요. 머리가 크고 보니까 그건 내 삶이 아닌 것 같아.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을 살았으니까 네. 엄마가 내가 정신을 차릴 동안 좀 보살펴 주셔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엄마와 그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행복을 우선시하라니까. 네. 그럼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내 그 준비할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레몬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못 살아요. 애가 있어서. 그렇죠. 또는 뭐 결혼한 네. 그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또는 엄마 아빠의 요구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몬 한 개 정도는 있어요. 그분들의 요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어떤 레몬 한 개. 레몬 한 개를 발견해 레몬 한 개씩 썰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은 이 성공 경험이 자기 자신감을 주거든요. 한 개 잘라보니까 잘라지네 하다 보면은 자기 역량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혹시 뭐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이제 엄마의 그 삶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저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그런 게 뭐 생각할 기회도 없긴 하지만 부모님이 좋다니까 나도 좋고 내가 이거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커서 보니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사실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있잖아요. 이 진짜와 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10년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고 싶냐. 네. 예를 들어서 한 달만 살다가 죽는다. 이거는 되게 쉽거든요. 네. 직장도 안 가고 나는 탈탈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으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네. 10년은 좀 달라요. 10년은 거처도 있어야 되고 그 생계도 해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산다고 생각하면은 선택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하나 버렸거든요. 네. 저 신발을 샀는데 어디 신고 나가면은 발이 아픈 거예요. 돌아오면. 그런데 신발을 이렇게 살펴면 안 떨어져요. 네. 왜 안 떨어졌겠어요? 불편하니까 안 신으니까 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신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년만 산다고 생각하니 저는 환경 보호도 있어요. 막 물건을 버리고 하는. 그런데 10년만 살다 생각하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탁 두 개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고 새 신을 샀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변할 수가. 예를 들면 네. 신발 하나 바꿨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쁘다고 삶이 바뀌었네. 네, 어디 나갈 때마다 발이 네. 변한 거죠. 네. 근데 신발뿐이겠어요. 신발뿐일까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사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년만 산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선택했으니까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네.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해. 네. 돈도 다 벌었고 네, 네. 부귀와 성공을 다 했다고 생각해. 네, 네. 그랬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질문하죠.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어요?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네, 싶어요? 그럼 행복한, 자기 길을 찾은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명상 코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 지금 5학년 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네. 만약에 너가 다 이뤘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네.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래요?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 빵과 쿠키는 제가 구워 먹으면서 네. 땅 있는 단독주택을 사서 네. 채소를 가꾸면서 네.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고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네. 수영하면서 살 거라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싶은 삶. 그것이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이 질문 많이 해요. 1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살래? 또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보자고 얘기를 하죠.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좀 뭐 너와 내가 결국은 하나인 존재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나는 얘한테 되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줬는데 얘가 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이럴 때 확 이제 괴리감 느껴지면서 약간 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스 좀 받고, 내가 이렇게 산 게 맞나? 나만 약간 호구되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너와 나는 역시 하나가 아니었어.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서 꼭 그렇게 그 곁에 두고 스트레스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지만 너는 저기 있어. 네. 뭐 다른 애를 옆에다 둘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했으니까 살던 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문제예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인간관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내가 모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데 대한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막연히 하나니까 이러면은 하나도 안 들어맞아요. 네. 이게 내 거가 안 됐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것이 내 거가 안 될 때는 의문해야 돼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의문해 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세상은 하나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 같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오거든요. 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핸드폰 평생에 두 번 핸드폰 안 가지고 나오는 적이 있는데 오늘 핸드폰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전철 탔는데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의 아주 따뜻한 호의로 제가 여기까지 무사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믿음, 경험이 자꾸 쌓이고 하면은 그런 게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느낌으로 와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지죠. 그 이제 명상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명상의 원리, 명상의 원리는 뭘까요? 명상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 마음을 쉬게 하고 잠든 거인을 깨운다. 원숭이 마음은 그 조급하고 산란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 중심적이죠. 근데 얘가 쉬고 멈추면 잠든 거인의 마음이 일어나죠. 잠든 거인의 마음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연결감. 네. 그리고 고요. 그리고 오픈돼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암, 명료함. 이 알미거든요. 그 원숭이 마음이시고 잠든 거인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우리를 이렇게 산란하게 만드는 우리를 욕심 부리고 집착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에 감정 소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쉬어지면서 그 연결되어 있고 고요하고 명료하고 그 광활하고 한 잠든 거인의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원숭이를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를 그러면은 못 살게 이렇게 꽉 이렇게 목을 졸라야 되나요? 아니죠. 목을 졸르는 게 아니고 원숭이를 달래서 원숭이와 잠든 거인이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숭이 죽으면 나도 없어요. 원숭이 죽으면 내 몸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죽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원숭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잠든 거인의 마음이 깨어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죠. 원숭이가 주도권을 잡느냐 잠든 거인이 마음을 잠든 거인의 마음이 주도권을 잡네.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원숭이를 잘 길들여서 나의 행복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조율,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안정적이고 양심에 찔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복일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좀 명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원숭이를 어떻게 보면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목표한 대로 데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상시에 명상하는 방법? 누구한테 안 배우더라도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일단은 돌아다니면 정신이 산란하니까 일단 앉혀요. 고요한 곳에 앉아서 네. 몸과 마음의 힘을 빼요. 완전히. 뭐 한번 같이 해보시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힘을 완전히 빼고 이완을 하는 거죠. 이완을 하고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춰요.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쉬는 거죠. 쉬고 쉬면 쇠나무에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쉬는 거예요. 네. 쉬고 인위적인 노력을 모든 것을 멈춘다는 것은 숨 쉬는 것마저도 내가 쉬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숨을 내가 쉰다고 하고 어떤 명상에서는 사실 초보자에게는 호흡하는 법도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은 그 숨 쉬는 것마저도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럼 숨 쉬는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숨이 절로 쉬어져요. 어떻게 쉬어져? 잘 때 숨 어떻게 쉬어요? 알아서 쉬죠. 네. 잘 때 내가 숨 쉬지 않잖아요. 네, 네. 나를 살아 숨 쉬게 하고 나를 이 땅에 오고 한 그 힘이 나를 숨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에도 그 힘이 나를 통해서 숨 쉬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하죠. 이완을 하고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쉬고 쉽니다. 호흡도 내가 쉬지 않고 그 힘에게 맡겨요. 전 온 우주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의 나 거의 그에게 맡겨요. 쉬고 쉬는 거죠. 대신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소리 들리고 생각이 막 나다가 생각이 점점 잠자잖아요. 생각이 잠자고 산란함이 멈추면은 고요가 느껴져요. 고요. 고요가 느껴지고 텅 빔이 느껴지죠. 아까 말했던 그 허공과 같은 어떤 표층 마음을 넘어 심층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면은 무한히 열리는 게 느껴져요. 열리는데 연결되죠. 모든 게. 왜냐면은 나라는 이 경계가 무의미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죠. 하나로 연결된데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명료함, 알미 중요하댔잖아요. 알아차림의 힘을 딱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무차별하게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오감을 통한 감지, 알만 있고 내가 사라져요. 비이원이죠. 그런 느낌까지 가면은 되게 좋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 캐나다에 9년 살았거든요. 네. 캐나다에 되게 좋은 건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가면은 한국과 다르게 핫텁이 있어요. 핫텁이 넓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내 마음의 본성이 어떨까 그렇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 그 파란 타일에 깨끗한 물이 있으면 마음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 뜨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하잖아요. 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안 자고 가만히 앉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없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 제가 없어지고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360도가 다 감지되는 거죠.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은 저기 미세한 움직임이 다 느껴져. 근데 내가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무차별하게 다 느껴져. 근데 뒤에서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애기가 뛰어간다든지 공 던지는 거라든지 뭐 물 떨어진 소리라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공기의 감촉. 그래서 360도의 그 모든 것이 오감을 통해 다 느껴지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어느 특정한 것에 붙어 있지가 않아요. 완전히 열려 있는 거죠. 그것이 잘하는 명상에 아주 근접한 상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느껴보는 식으로 네. 혼자서 앉아서 가만히 해보고 지도자를 만나는 게 좋죠. 교육을 받는 게 좋죠. 아, 근데 이거는 그 명상을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그런 뭐가 효과나 뭐 내가 정말 좋다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저는 네. 그 명상의 결과, 이 좋은 점을 얻는 것은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일과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을 피우려면 꽃에 집착하면 꽃이 안 피어요. 그렇죠.
씨는 여기 있는데 꽃에 집착을 한다? 씨만 보고 꽃을 자꾸만. 제가 안 그래도 명상하는 분들이 꽃을 바라고 저한테 명상 배우러 왔다가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꽃이 그렇게 쉽게 피나요? 저도 농사 짓는 걸 좋아해서 밴쿠버에 있을 때 8년 동안 맨날 농사 지었는데 텃밭 농사. 농사의 시작은 남의 집에 있는 모종을 사다가 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난 겨울에 거름부터 만들어요. 흙에다가 이렇게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놓고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풀 난 거 있으면 뽑고 해서 거름 줘서 밭을 다 뒤집어서 밭을 다 다듬은 뒤에 네.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돌아서면 풀이 나거든요. 그 풀도 뽑아주고 물도 줘야 돼요. 그러면 차차차차 자라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꽃이 거름이 많고 물도 제때 주고 하면은 꽃이 좋아요. 야채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씨만 보고 꽃에 욕심만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조급증 때문에 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려면은 제대로 천천히.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을 할 때 전 1:1 명상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상하이도 하고 캐나다도 한국도 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네. 하니까 1:1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명상을 잘 하려면은 삶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 네. 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실타래 같이 얽힌 거를 푸는 걸 도와요. 그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죠.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생각도 정리가 되고 네. 제가 또 응원과 지지와 함께 비춰주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명상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가미를 해가지고 이 삶의 거친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명상을 시켜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꽃 피우는 명상의 꽃을 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 무궁무진해서 어쩌면 장기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작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을 하면 이건 과학이에요. 네. 좀 하면은 되고 좀 하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저도 명상을 30년 이상 했는데 네. 제 인생에 완전히 이게 변화가 확 시작된 것은 5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레몬을 떠올리세요. 명상을 네. 한 바구니에 레몬을 네. 한꺼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한 개부터 자른다. 그래서 그 차근차근 경험이 쌓여가면 더 이제 깊어지는 명상의 맛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능력이 생겨요. 그 아마 작가님 책을 보는 독자분들은 아마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볼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네.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는 삶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 그렇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뭐 행복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 엄청 많은 사람한테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네. 돈이 많은 사람으로 사는데 무슨 애로가 있냐고. 네. 장단점을 알려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특히나 아이들 공부시키고 할 때 원껏 해줄 수 있는 그쵸. 게 너무 고맙고 좋았대요. 근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좀 바램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인색하다, 돈을 네. 안 쓴다, 욕심 부린다. 그래가지고 내 돈 주고 내가 뭘 사는데도 남들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뭐 부족은 뭐 이렇게 챙긴다 하더라도 작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도움을 경제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하면서 와서 부탁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형편된 대로 해줬는데 상대는 서운하고. 그렇죠. 그런 눈길과 뒤에서 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했을 때 네. 그분들도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럼 나는 정말 행복이 뭔가 했을 때 일상의 행복감이 많이 자주 횟수가 많은 삶이죠. 제가 이제 행복할 때 어떨 때 행복한가를 느껴보니까 늦잠 잤을 때 자고 싶은 늦잠을 충분히 네, 잤을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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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완수했을 때, 예. 완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을 때, 뿌듯할 때, 그리고 뭐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랬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책 마음대로 읽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을 느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네. 그 여유가 없다면 실제로 행복은 본인이 못 느끼고 어쩌 통장이나 부동산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어떤 삶을 구성하는 거? 삶을 그렇게 요리해서 해나가는 거? 그 안에 행복이지 않나. 행복감의 네. 그 확장? 네. 행복감의 횟수의 증가? 이런 데서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복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다르죠. 각자 다르죠. 그리고 저는 돈이 중요하고 네. 어? 그 자극적인 그런 쾌감이 중요한 사람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의 선택이라면. 네. 근데 자기의 선택이 그건데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싫다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숭이한테 휘둘리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명상과 의문을 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향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네. 몰입하게 되고 몰입감은 또 행복감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작가님께서 이제 삶의 슬픔, 뭐 괴로움 이런 고통 같은 것들은 날씨와 같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괴로움, 뭐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은 날씨와 같아서 필요하면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내 문제든 네. 세상의 문제든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뭐 내 뜻대로 되나요? 그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리석었든 뭐 상대가 문제였던 내 삶에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날씨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가 그냥 지나가게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비 오는 후에 땅이 굳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우리 삶의 어떤 괴로움, 아픔,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자양분 같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고생해본 사람을 좋아해요. 안 해본 사람도 좋고 고생해본 사람은 빛깔과 향기가 강해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네. 그런 지혜의 폭도 넓어지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은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성장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큰 수술 해본 사람이 큰 수술 들어간 사람 손을 탁 잡으면서 편안히 다녀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수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손잡아주는 거하고 네,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뭐 우리가 대비한다거나 준비한다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고 정말 날씨와 같아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데 정신만 차리면 모든 그런 아픔, 슬픔, 괴로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강해지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또 마음의 품?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그 영양분이 사실 있잖아요. 블루베리 좋아하세요? 네. 블루베리, 좋은 블루베리를 얻으려면은 네. 냄새나는 거름을 네. 올려줘야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힘든 그런 일들이 거름과 같아서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탐스러운 꽃을 피게 해서 나도 행복하고 타인에게도 또 유의미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요즘 좀 삶이 힘들다 라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책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네. 특히 전 눈이 많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눈이 떨렸어요. 근데 눈이 떨리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떻게 떨리냐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네.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그 형광등에 그 초크 담화라고 하나 그것이 나가서 번쩍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걸 6년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 뭐 아픈 일도 많고요. 전 자다가 깬 일이 많거든요. 자다가 깨가지고 몸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남의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또 잠을 못 자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들고 힘겨워 살고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잠 못 자고 있는 그 내가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느라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감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진짜 잠 못 들고 힘든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말 애쓴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의 잘못은 아니다.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또 AI의 등장으로 인하여 진짜 미래에 없어질 직업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게 선택의 폭도 많이 커지고 기회도 줄어들고 해서 정말 애쓴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애쓰지 않으니까 좀 안심해도 된다. 남들도 다 그렇게 애쓰니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하면 진짜 우울하거든요. 그 우울감이 이렇게 한 번씩 가슴을 쓸고 가면 진짜 너무 슬퍼서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뭐 부자라서 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Everybody, 모든 사람이 색깔만 다를 뿐 감당하고 사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만 그렇다라는 그 괴로움에서는 적어도 자유로워지길 바래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레몬 하나를 떠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뭐 취업의 기회를 갖거나 지금 당장 내 능력을 발휘하거나 지금 당장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몬 하나를 써는 신경으로 내가 살고 싶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잘하는 그 삶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감정 소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의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빛이 보이고 인연을 만나고 그러면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자기의 목표 의식을 선명히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일단은 이 책 좀 많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시고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이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안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듯이 과거나 미래 이런 그 과거나 미래로부터 어떤 후회나 원망, 상처나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 속에는 있거든요. 우리가 귀 기울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뭐 남을 위해서 살겠다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신부터 돌보라.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관심을 안으로 내면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의 오롯한 꿈과 소망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모두 지구별로 날아든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의 소망을 보아서 스스로 물 주고 키우고 자양분을 줘서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해서 먼저 자기 자신으로 꽃 피어나라. 꽃 피어나면 꽃을 피어날 따름인데 벌거나비 행복하거든요. 제가 양귀비를 키워봤는데 양귀비가 아침에 꽃이 피면은 꽃잎이 쭈글쭈글해요. 왜냐하면 꽃봉오리에서 꽃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꽃잎이 엄청 쭈글쭈글한데 엄청 신선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벌거나비가 새벽부터 날아와서 그 주스를 먹거든요. 꽃은 피었을 따름이지만 행인 행복하고 벌거나비 행복하다. 그래서 뭐 세상을 구하겠다. 세상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터 돌보고 억지 피우지 않고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차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선 함께
잘 사는 행복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고 자기의 행복을 우선시해서 주도적이고 선택적인 자기 행복을 좀 돌봐서 꽃으로 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의 저자 은종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